안녕하세요. 코사입니다. 어제 다크소울 3 발표가 있었죠. 다크소울 3는 다크소울 1, 블러드본을 이렇게 감독했던 감독이 이제 제작을 진행하는 작품입니다. 뭐 다크소울 1이 상당히 명작이기도 하고, 아무튼 그 감독이 다크소울 원 감독이 정말 잘 게임을 잘 뽑아냈죠. 몰입감이나 보스 임팩트라든지. 뭐 이제 차세대 버전 콘솔로 이제 PC랑 플스 4, 엑스박스 원에 걸맞는 그런 그래픽으로 이제 다크 소울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다크 소울 지금 공개된 영상 한번 볼까요? 오, 임팩트가 그냥. 그래픽이 좀 블러드본이랑 비슷해 보이네요. 그래픽이 좋아졌어요. 보스 임팩트가 장난 아니죠? 드래곤 다크 소울 3. 제가 봤을 때는 멀티작이라서 동시에 발매될 것 같은데, 상당히 기대되는 작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. 스토리도 좀 괴상망측하긴 한데,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요소 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진짜 재미 중에 하나고요. 다크소울 3 자체가 이 감독이 블러드본을 하고선, 블러드본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른 공격, 회피, 이런 조합이었거든요. 물론, 피하기만 해도 죽는 거고, 공격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공격, 회피, 적절하게 섞어가지고, 일단 순간 판단력이 정말 중요합니다. 빨리 공격할 때는 빨리 공격해서 회피해주고 좀 회복 스태미나 채우고 딱 공격하고 스태미 채우고 공격하고 일단은 그런 긴박함이 좀 필요했는데 다크 소울 같은 경우는 그냥 방패로 막거나 피하기 정도로 그냥 짤짤이로 많이 하죠. 짤짤이.
물론 컨트롤도 중요하긴 한데. 근데 다크 소울 3 같은 경우는 아까 봤는데 뭐 무슨 스킬 같은 게좀 나가는 거 같던데. 이게 좀 빠른 공격을 할수 있는 요소가 추가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. 아무튼 이번 다크 소울은 블러드본의 장점을 좀 섞어서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래픽도 근데 블러드본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프레임이었거든요. 근데 뭐 물론 게임하는 데는 지장은 전혀 없었지만 플스에서 열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PC로 이제 다크 소울이 출시되면은 이런 사양적인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아무튼 기대됩니다. 정말 다크 소울 3 2016년에 발매되죠. 정말 기대되고요. 뭐 어렵더라도 도전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그 난이도가 확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컨트롤 되거나 아니 컨트롤이 아예 안 되더라도 함께 플레이하시면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코사였습니다.